자, 뉴파워 플라즈마 말고도 좋은 대안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파워 플라즈마처럼 반도체 투자 쪽에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한미 반도체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친환경 연료 사업도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미 반도체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임순재 대표님이 한미 반도체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예. 뭐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뭐 대표적으로 네. 다 알려져 있죠. 뭐 일단 실적도 뭐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상반기 실적이 뭐 1,800억 정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77%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557억으로 이제 100%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반기 좋았다는 건 다 아시고 이제 하반기도 뭐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제 투자가 현재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성 이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수록 관련 이제 패키징이 이제 경박 단소화될수록 이제 좀 더 그 기술력 있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뭐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당사에서 최근에 이제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게 네. 마이크로소라는 이제 장비입니다. 일단 뭐 기존 일본 업체가 독점하던 걸 이제 국산화했다라는 거고요. 최근 그 8월에 이제 그 대만에 이제 마이크로소에 관련된 쇼룸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일단 뭐 대만에 OSAT 관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요. 관련된 제품을 이제 좀 더 판매를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현재 6월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9월까지 수주 금액이 한 20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석 달 동안에 좀 상당히 좀 많은 이제 금액을 수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전기를 비롯해서 뭐 태국의 UTAC, 그 다음에 중국의 JSSI 같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회사 쪽으로도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뭐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간 실적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컨센서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매출이 총 이제 3,80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작년에 한 2,600억 정도였으니까 뭐 그거에 비해서 뭐 50% 이상 매출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 이익도 지금 작년에 한 두 배 이상의 1,20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은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열사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뭐 한비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BMW 이제 수입 판매를 하다가 이제 BMW 수입 판매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 회사로 조금 이제 그 내용을 좀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투자 회사를 전환을 하면서 지금 대표 이사를 그 곽동신 이제 한미 반도체 부회장이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반도체가 향후 이제 투자 관련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석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골프공 이제 제작 회사죠 볼빅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향후 뭐 최근 들어 올 상반기에 이제 골프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볼빅이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이제 골프 관련된 이제 매출도 좀 증가를 하면. 그런 관련된 것도 뭐 단기적인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미 반도체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미 반도체 뭐 올해 초부터 수주 소식을 계속 보여주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최근에는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윤수 대표님의 주성 엔지니어링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다 보니까 수급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뉴파워 프리즈마와 비슷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는 게 아무래도 공매도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가 좀 정리가 되면서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본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착식각 드라이에처 관련된 쪽과 함께 또 OLED 관련된 장비 쪽이죠. 봉지나 플라즈마 증착 모두 다 어떤 이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친환경 관련된 이제 태양광 장비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죠. 네. 거기다가
플렉서블 방막형 태양전지를 일괄 생산하는 설비가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유럽 쪽이나 러시아 쪽에서 각각 한 300억대, 500억대 정도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으로 봤을 때는 수주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 친환경 에너지 쪽인 태양광의 강세, 태양광 쪽도 여전히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영업이익이 282억 나오면서 흑자 전환했는데 지금 이 기조로 나오게 되면 시총이 6천억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다가왔는데 여기서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 쪽에 수주 동향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가 변화가 됐었을 때 주가의 탄력들은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수급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수급 상황도 원활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업 플러스 알파에서 친환경, 이 태양광 장비를 또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플러스, 본업 플러스 알파로 친환경 새로운 신사업도 잘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민수 네. 대표님,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중기 저항권 쪽에 약간 저항의 모습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3,0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이번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있는 16,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 이제 실적 발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실적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잘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임순재 대표님은 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 주가 전체적으로 조금 좀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뭐 지금 4만 10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조금 옆으로 횡보라는 그런 모여슨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2천 원대가 아마 지금 뭐 지지선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그 해외 증시 여파 때문에 아마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3만 원대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이죠. 이제 전 고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이제 3만 8천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 한 2만 5천 원대에서 손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안주로 두 가지 한미반도체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본업 플러스 알파로 친환경 사업을 잘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미반도체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이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이게 오랜만에 저희도 방송을 오랜만에 하는 것처럼 시장이 또 오랜만에 열리는데 이 연휴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지금 오늘 우리 시장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은? 네, 그 사이에 그래도 추석 연휴가 좀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로 추정하는 가운데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헝다 이슈는 일단 약간 봉합되는 상태지만 네네. 앞으로도 계속 영향력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FOMC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약간 매파적이었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의 동향과 함께 보게 되면 약 한 1%대 하락 정도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어떤 특히 기관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수급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요것을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찬스도 잘 종목 선별해서 준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 시장도 일단 그 연휴 그러니까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할 때 빠졌고요. 네. 어저께 뭐 중국 시장만 이제 그나마 좀 버텼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일단 좀 하락을 좀 막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 뭐 중국 관련된 이슈는 계속 오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 헝다가 이제 과연 그 채권 이자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마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뭐 FOMC 회의 자체는 일단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닥 그 뭐 좋은 내용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전일 미국 올랐던 거는 연방
부채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FOMC 관련된 건 이제 일단 시장 중립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금일 같은 경우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하면 한 2% 내외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많이 빠져서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매매 차원에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대응 방법까지 두 분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도 시장 대응 방법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게요. 네. 고맙습니다.